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잠깐 상백의 기가 느껴지네. 상백, 다친 것은 아니죠? 옷에 피가... 괜찮소, 참파.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요. 그래,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힘든 운명을 타고났어. 지금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걸세. 지금 배우는 초식은 다수의 적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공일세. 자, 뒤를 돌아보게. 필살기는 자네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무공들을 뛰어넘는 위력을 가진 그야말로 일격 필살의 무공일세.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보게. 필살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기본 공격을 통해 기력을 모아야 하네. 기력이 모두 모였다. 필살기를 사용할 수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지는데,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게. 잘했네. 그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보람이 있군. 자네도 알다시피 무공은 그저 초식을 배웠다고 끝이 아니야.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정진하게.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 근처에 오마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사부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기를 바라네만 만일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네. 사부님, 오마무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다녀오게. 보세요. 바로 저기예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은행골 주변에 위험한 녀석들이 많긴 해도 이 근처까지 오진 않았었는데 정말 이상하네.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공도 있으니 모두 해치울 수 있죠? 제가 응원할게요. 천파 군주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위아래로 움직여봐. 설정 창을 열어볼래?
여기서 여러 가지 자동 옵션을 제어할 수 있어 자동 전투의 스킬 사용 빈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면 돼. 오마 보이세요? 확실히 처음 보는 놈이구나. 당연하죠. 문제 없습니다. 자, 가세요.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모으는 거야? 분명 다 쓸 것이 있다고요. 이놈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검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외지인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어찌...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발목을 다쳤나 봐요. 이런... 많이 다쳤나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치료할 약초를 갖다 드릴게요. 아... 네... 천사공주님께서 말려진 지역을 갖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천파공주님의 등에 날개가... 그의 소문 속 여인이 천파공주님이란 말인가? 그럴 리 없어. 당신 어찌 따라온 거예요? 분명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 소엽.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 여인은 아미파 제자 아닌가?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사부님. 그보다 천파 공주님께 큰일이...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 네, 사부님. 목숨 걸고 천파 공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게. 갈 길이 뭔데? 부족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어. 직접 무기를 만들어보자. 이곳에서 제작할 아이템을 선택해봐. 상위 티어 아이템은 하위 아이템을 모아 제작하면 돼. 새로 만들 무기를 선택해봐.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틈틈이 재료를 모아 너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봐. 이은아, 사부님께서 이곳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셨어. 네, 정말요? 불이야! 불이 났다! 으악! 자격이다! 모든 방으로 대피하게! 어서! 괴한들의 습격이다! 전부를 보호해야 해! 이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은아! 사부님과 대사형, 천파공주님은 어디 계셔? 몰라요! 사부님은 저쪽! 저쪽입니다! 해야겠어. 혼자서 힘을 독식하려 하는 주제에 가식될 필요 없다. 살수는 쓰지 않겠다. 하지만 다치기 싫으면 물러서라. 자네는 어서 천파에게 가보게. 어서. 네, 사부님. 사르마티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순 없어. 괜찮은가? 사부님. 알고 있네. 상백이 홀로 상대하기는 힘들게야.
도화국을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이보게, 괜찮나? 주의를 경계.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심상치가 않네. 고대의 악신 흑룡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틀림없네. 내 잠시 생명의 기운을 살피고 올 테니 이은과 함께 주변을 정리하고 있게. 잠깐 멈춰봐. 아니 이리 와봐. 더는 못 참겠다. 넌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어? 바로 이 몸의 선택을 받은 자란 말이야. 정말 난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앞으로는 내가 직접 나서줄 테니 정식으로 날 소환해봐. 나, 이 위대한 정령 호룡이님이 너의 정식 소환수가 되어줄게. 정령을 갖는다는 건 든든하고 멋진 최고의 조력자를 얻는다는 뜻이지. 귀찮은 건 싫은데. 어서 나를 소환해봐. 그냥 놀면 안 돼. 정령들은 각기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출전하기 버튼을 터치해봐. 출전시킬 위치는. 자, 이제 직접 정령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신나는 모험이다. 야호! 포기하시면. 풍수의 힘을 느껴봐라. 풍수의 힘. 난 네가 좋아. 잘 부탁해. 나만 믿어. 준비해. 퐁! 찾으셨습니까? 나랑 같이 신나게 놀래? 뿅뿅뿅 뿅.
언니가 여기까지 나타나다니. 아이고, 정말 징그럽게 왔네요. 내가 마음을 위해 시선을 뜰 테니 그 사이 먼저 피해. 그럼 거기 보이는 달라붙이 기다릴게. 잡히면 안 됩니다. 피해! 이쪽이에요! 사르마티 사부님이 와 계세요! 우와, 정말 절경이네요!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잘 듣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이네.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자네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네. 물론이죠. 좋아. 이참에 내가 쟤보다 훨씬 강해지도록 스킬 강화 방법을 알려줄게. 역시 새로운 스킬을 배울 만큼 레벨이 올랐어. 강력한 스킬이 늘었어. 유후! 스킬을 사용하려면 스킬 등록을 해야지. 스킬의 배열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네가 직접 편한 대로. 이제 진짜 스킬 강화에 대한 이야기야. 잘 들어.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해선 진기와 무공 비서가 준비됐으면 강화 버튼을 터치. 간단하지? 이곳에서 자객들과 상백의 흔적이 사라졌네. 대사형이 천파공주님을 구하셨을까요? 자객들은 문제없다만 상백이 홀로 생명을 상대하긴 무리일 게야. 잠깐만요! 난 약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아이고, 저기에 흰뿔 오마가 있었는데 봤어요? 그렇구나, 어서 가자. 그냥요? 처음 보는 오마에게 도전! 어때요? 아휴, 알았다. 잡히는 대로 잡고 보자. 저 녀석이 힘뿔 오마구나. 이제 가자. 우와! 천파 공주님을 납치한 오면 자객이에요! 어서 도와주자. 죽은 것 같아요. 오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전파는 어디 있는가? 생...영... 대사형의 무공 실력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이곳만 지나면 바로 은행골이에요. 드디어 은행골입니다.